아, 이분 계속 좀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좀 비판이 나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계속해서 논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유 이사장이 최근에 KBS를 겨냥했는데 이번엔 어떤 방송사 겨냥했다고요? 네, 또 다른 방송사인 JTBC 손석희 사장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의 일가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조금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을 많이 빚어왔는데요. 왜 JTBC에 그것도 손석희 사장을 직접 겨냥했는지 직접 방송 모습 한번 보고 오시죠. 이번 조국 사태의 과정에서는 JTBC가 별로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비난을 지금 일부 받고 있는 건데 오요? 시청률도 툭 떨어졌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배신감을 느껴서 JTBC를 접촉했어요. 손 사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JTBC를 해보려고 접촉하다가 안 됐대요. JTBC가 이번 과정에서 기회가 찾아왔었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거든요. 네. 그것까지 내가 자세히 얘기를 좀 알겠습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을 요약해 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자산 관리인 김경록 씨 있죠? 자, 김경록 씨가 JTBC를 접촉했지만 인터뷰가 실패했다. 그거 손석희 사장님도 아셔야 돼요. 왜 JTBC 김경록 씨가 인터뷰 접촉했는데 왜 그거 실패했을까요? 손 사장님 좀 알아두세요. 조국 사태 때 JTBC도 다른 언론사와 다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유시민 이사장이 생각하는 JTBC의 조국 사태의 언론의 보도의 방향은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한데요. 어쨌든 이 발언이 지금 정의 안이 굉장히 논란입니다. 지금 앵커께서는 그 유시민 씨의 오바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범죄적 행위입니다. 범죄적 행위다? 그럼요. 허허. 이전에 예를 들면 검찰에서 정경민 씨가 동양대에서 PC를 반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 검찰이 증거를 조작할까 봐 그러니까 검찰의 증거 조작 가능성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가짜 뉴스이고 정말 우려할 만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예. 이번에도 보시면 지금 실제로 김경록 씨가 JTBC를 접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자칭 언론인이라고 한다면 JTBC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죠, 그거는. 또 확인도 예. 안 하잖아요. 확인도 안 했습니까? 나중에 JTBC가 발표한 거 보면 예. 아, 우리 기자 어떤 누구하고도 접촉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어허. 그러면 이거는 명백하게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는 것이고 이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적 행위예요. 저 예. 그냥 오바로 얘기할 수 비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유시민 씨가 하는 언행은요. 그러니까 김민지 기자, 지금 네. 이 화면이 조금 전에 JTBC가 유 이사장 발언에 대해서 일종의 반박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사실 JTBC가 뭔가 자산관리인의 인터뷰를 뭔가 거절했다, 뭐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소홀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JTBC는 그 누구도 인터뷰 제안을 받은 바 없고 오히려 김경록 씨에게 인터뷰를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근거 없는 이런 보도에 대해서 사과와 정정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누구 하나 거짓말하고 있는 거네요? 저는 참 유시민 이사장을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는 공영방송 KBS에 관련해서 KBS를 발칵 뒤흔들어 놨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근거 없는 발언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치 KBS의 법조팀 기자들이 검찰과 내통. 이거는 유시민 이사장의 표현입니다. 내통하면서 취재한 걸 다 갖다 준다. 실시간으로 갖다 주더라. 이런 주장을 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조국 사태 과정에서는 JTBC가 별로 다르지 않았거든요. 달랐다면 이건 언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의 본령이 뭡니까? 견제 그리고 비판이에요. 견제와 비판도 죽은 권력보다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언론의 본령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의 말로 보면 JTBC가 조국 사태 과정에서 다른 언론과 다르지 않았다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JTBC로 보면은 굉장한 명예훼손이죠. 명예훼손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사실은 이제 JTBC가 제가 서초동에서 봤는데요. 사실은 그 시민들한테 비난은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인터뷰하는데도 막 뭐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당시에 김경록 PD가 누구와 인터뷰하자 그러면 제가 보기 어떤 기자라도 할 것 같아요.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사실관계는 확인해봐야 되는데 인터뷰는 오히려 언론에서 더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좋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물론 팩트는 확인해야 되는데 본인한테는 의견을 표명하는 거지 이걸 만약 뭐 알고 의도적으로 제가 보기에 범죄적 행위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거 만약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JTBC에 어떤 누구 기자한테 요청을 했는데 거절했다 이런 걸 알았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예. 확인해봐야 될 상황. 아니 근데 그 방송에서 분명히 유시민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김경록 씨가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배신감을 느껴서 JTBC를 접촉했어요. 손 사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JTBC 해보려고 접촉했다가 안 됐대요. 접촉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JTBC에서는 모든 취재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확인해 도대체 맞다. 김경록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연락을 했는데 안 한다고 했다더라. 김경록 씨가 거절했다. 사실 확인은 간단해요. 김경록 씨가 누구 기자와 만났는지 본인이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사실은 놀라야 될 일이 없죠. 이건 여기까지 하시죠. 뭐 지금 저희가 이게 뭐 밝혀낼 수는 없는 거니까 아니, 어쨌든 이거 예, 한마디만 좀 드릴게요. 예. JTBC가 입장문을 냈는데요. 8월 말부터 최근까지 김경록 씨에게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 등으로 인터뷰와 취재 요청을 했지만 김경록 씨가 모두 거절을 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이 이거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를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JTBC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와 정정을 유시민 이사장에게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고요. 노무현 재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과 철학을 이어가자는 재단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과 철학이 이렇게 허위 사실 유포라든지 명예훼손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고 싶은데 유시민 이사장이 자꾸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요. 이 뭐 JTBC라는 방송사 이외에 또 한 신문사를 콕 집어서 실망감을 드러냈다고 하네요. 무슨 얘기일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한겨레도 그런 게 백보 양보해서 다른 언론은 우리가 포기한다고 치자. 한겨레는 그런 기대를 예로부터 봤던 출생부터가 그랬던 데인데 상대적으로 보면 나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따라간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자, 뭐 JTBC에 이어서 신문사, 한겨레 신문사에 대한 유시민 이사장이 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유 이사장의 발언 어떻게들 들으셨는지요? 자, 이번에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교통정보를 주로 다뤄야 하는 TBS 교통방송이라는 곳 있죠? 이 방송사가 지금 좀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교통방송에 대한 김민지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좀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진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통방송 안에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어떤 편향성을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더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TBS 교통방송이 서울시 산하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더 큰 뭐 강조를 했는데 일단 오늘 국정감사의 모습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방심 현장, 2017년부터 19년까지 이 교통방송이 14건의 방심이 제재를 받은 걸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예, 있습니다. 그중에 무려 11건이 김어준 뉴스공장이에요. 이거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다. 편파 이거를 떠나서도 이 저질성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방송을 이거 정상적인 방송인 것 같아요, 방심 현장. 정상이냐고요, 이거. 한번 얘기해봐. 정상이냐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있는데. 예, 있는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뭘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는 겁니까? 뭘? 예, 정신적으로 고려한다는 거예요? 예, 상대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재를 저희들이 많이 가하고 있고. 제재가 손방망이 제재하니까. 예, 법정 제재. 자, 한번 좀 돌이켜보겠습니다. 이 TBS라는 교통방송은요. 교통방송 말 그대로 전문 채널인데 라디오 방송이죠. 서울시가 1년에 350억 원가량을 이 TBS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울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방송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쩍 자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라는 이 프로그램 한번 보시겠습니까? 최근에 조민이라는 조국 딸 인터뷰를 하면서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 이 TBS가 방심이라는 곳에서 제재를 받은 게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4건이에요. 14건 중에 11건이 무려 저 김 씨가 진행하는 뉴스 공장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글쎄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 의원님?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지금 전문 채널로서 TBS가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진행자를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예. 엄청난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에 의해서 발탁되는 출연진들이 하는 얘기가 대단히 편향되고 사실은 방송에서 쓰기 어려운 부적절한 용어들을 굉장히 쓰고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오늘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건 더 심각한 건 그겁니다. 어떤 게 더 심각합니까?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심의를 하는데 왜 유독 교통방송에 대해서만 그렇게 손방망이를 하냐 이거예요. 왜 손방망이냐? 아마 여기 채널A도 여러 가지 정말 기가 막힐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소위 심의를 받아가지고 저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받은 사항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통방송을 만약에 심의했다 그러면 그거보다 몇십 배 많은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어야 맞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네. 우선요, TBS 교통방송은 특수목적 방송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이라든지 날씨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예. 가령 김어준 씨의 뉴스 공장 이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이것이 교통이라든지 날씨 등 본연의 방송 목적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김어준 씨의 뉴스 공장 프로그램을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가령 뭐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제1저자 논문은 고려대에 제출된 적이 없다. 이런 걸 방송했어요. 그러면 뉴스 공장이 가짜 뉴스를 만드는 곳이냐. 이런 비판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 TBS 김어준 씨가 회당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회당 100만 원이요? 네. 출연료로? 중요한 것은 어허. 바로 이런 출연료, 교통방송을 운영하는 돈은 서울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서울 시민들이 과연 이런 방송에 이만한 세금이 투입된다는 걸 제대로 알고 있을지. 아, 만약에 이런 실정을 잘한다면 이거는 감사 청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그리고 이 언론학 교수들을 제가 지난주에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교통방송 그리고 김어준 씨 프로그램 한마디로 말해서 논문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세상에 어느 나라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국에서 이른바 가짜뉴스를 그냥 떡하고 계속해서 방송하고 있고 사과도 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너무나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렇죠. 예. 교통방송은 어느 특정 진영의 방송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 서울시민 모두의 교통방송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물음에서부터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런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오늘 이 뉴스공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있었는데요. 뭐 제가 설명보다요. 직접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과의 아이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영장 청구의 가능성과 청구 시 발부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개 다 볼 때는 발부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구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조금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지금 이 상태에서 검찰이 물러서면 대단히 이게 모양 빠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끌 것 같아요. 기자가 요새 검찰하고 루트가 다 끊어졌대요. 이 정도죠. 여기저기 시사 방송에 나와서 검찰을 비판을 많이 해가지고, 예. 주요 인사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뭐 전화번호까지 바꾸고요, 뭐. 네,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KBS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라는 그 지금 논란에 휩싸인 한 경제지 기자가 오늘 또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했습니다. 글쎄요, 이런 모습 자체가 지금 또 계속 논란을 어떻게 보면 이어가고 있는 또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뉴스 공장 프로그램 자체가 현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분이 그 발언에 대해서는 아마 사과를 한 것 같고요. 아마 예. 제가 보기에는 기자한테도 본인한테도 직접 가서 사과하는 게 제가 보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자의 어떤 취재 윤리 방식을 문제 삼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여기자의 어떤 취재 방식을 문제 삼는 거라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아마 유시민 그 이사장도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앞에서 얘기한 게 잠깐 이제 뭐 제가 사실 TBS랑 큰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사실은 저도 가끔 듣는데요. 그 청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아마 출연료를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광고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보기에 이분이 기여도는 많을 것이다라고 봐요. 물론 말씀처럼 뭐 표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좀 과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도 시장 논리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 네, 예를 들어 어떤 누구를 출연하라, 누구를 출연시키지 말아라 이것도 제가 보기에 약간 방송의 독립성에 저는 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네. 지금 보면 이제 아마 그 균형을 좀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쪽 야당이나 여당이나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라고 봅니다. 자, 교통방송 얘기까지 해봤습니다.